지난해 국내 외식업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음식 관련 콘텐츠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식 시장의 활기가 상당합니다. 미래 외식 업계를 밝힐 이들이 특별한 마켓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마켓인지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화려한 연어회 덮밥, 중식과 해물라면, 다양한 베이커리에 음료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외식의 향연. 백석예술대학교 외식학부가 준비한 외식푸드 마켓데이 현장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대기자들이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이 있을 정도로 올해 행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외식푸드 마켓데이는 재학생들이 실습 품목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해볼 수 있는 경험회장이자 학부 내 전공끼리 협업하며 외식업 실습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본교에 입학해가지고 본인들이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제 판매까지 해보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학생들의 작품인지 요리사의 작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음식들. 이 음식들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백석예대 외식학부는 나눔과 선교를 실천하고자 팀별 수익 중 10%를 교내 선교기금으로 교목실에 기탁했습니다. 외식푸드 마켓데이가 단순한 실습 차원에서 나아가 캠퍼스 복음화에 함께하는 행사란 점이 돋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서 판매한 금액의 10%를 우리가 띄어가지고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데 또 우리가 또 사용하는 좋은 취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을 위해 전공을 살려 행사를 준비한 참가생들.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경험은 곧 자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요. 동기들끼리 이제 졸업 전에 추억 하나 쌓고자 했던 거라서 되게 뜻깊고 또 힘들긴 하면서도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외식학부에서는 마켓데이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이나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되게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추억의 길이 남을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어린 맛과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던 외식 음식의 축제. 학생들에게 경험과 더불어 캠퍼스 복음화 일주의 기회를 주는 장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